수달은 물가에 사는 동물로 주로 수영을 하며 먹이 활동을 하는 동물입니다. 자연에서는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 수영을 해야 하지만 동물원에서는 편하게 먹이를 받아 먹는데 수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수달에게 수영은 중요한 활동입니다. 수달은 비만이 되기 쉬운 종인데요. 수영을 하면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해 비만과 비만으로 유발되는 질병을 물리칠 수 있어요. 또 수영은 수달의 66%나 걸린다는 신장과 요로결석을 예방한다고 하는데요. 이 질병은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신장은 수술로 제거할 수 있는 요로결석과 달리 수술도 어렵고 한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다고 하니 예방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럼 수영이 이 무서운 질병을 어떻게 예방할까요? 이 질병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많은 수분 섭취와 운동량 증가인데요. 수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물을 많이 먹게 되고 운동량까지 증가하여 이 질병을 예방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이쪽에서? 좋아. 아, 근데 체력이 쩌끔하다. 사람이 이렇게 물에서 놀라서 장난 아니야. 원더라스 나와서 육개장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개장 먹어야 돼. 수달에게 여러 가지 건강적 이득을 주는 수영. 수달에게 큰 수영장은 필수겠죠? 다음 영상은 물을 무서워하는 수달도 수영을 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수영을 많이 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